저는 금나은 날 여수단 대표 가수 금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천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법산동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금천구, 금천 여기 부청 문화체육관하고 협조하여 금천구 쪽에 봉사공연과 야외공연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과 도영은 저 처음 찾아뵙는데 또 모르겠어요. 차후 또 기회가 또 되는지는 아직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만큼은 여기 같이 어르신들이랑 저희랑 한 시간 남지 한번 박수도 치고 많은 노래 또 나오겠습니다. 예. 정혜씨 침 떨어진다. 오늘 사랑 가득 여행원에 오신 오늘 출연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노래들 잘하시고 가수분들이신데 원래 단장님을 저희 단장님이신데요. 오늘 MC를 모셔야 되는데 갑자기 목걸이가 또 심하게 오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별도 잠깐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갑자기 감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큰일 났다 약속을 했는데 많이 걱정했는데 오후 되니까 좀 흘렀어요. 제가 목이 좀 안 돼서 좀 소위 말하는 삑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연들 가수들한테 힘찬 박수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언제 나가냐? 총감독님 영상 촬영하셔서 고생하셨어. 그때도 친구들 또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 보내야 될 겁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저 방문을 통과해. 네. 우리 감독님 여기 나와 계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재밌게 드리려고 또 누가 수만놈이 뛰세요. 막 뛰셔야 돼. 시간 없습니다. 얼른 뛰세요. 박수, 박수, 박수. 네. 박수 쳐도 안 나오면은 짤려. 빨리 뛰셔. 노래 잘하시면 노래 들어보는 걸 잘하시면 앵콜 쳐가시면 됩니다. 고정 남겨주세요. 춤춤과 주말을 가겠다는데 저는 춤댑죠. 저기 뒤에 있었어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이쪽으로 재밌으라고 갔는데 재밌으셔야 돼. 재미없으면은 걸작 맞네. 그
안녕하세요.